거예요 지금. 털어주고.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? 폐가 같은데요? 형님, 창고 같은 건데요. 침대처럼 돼 있어요. 예전에 누가 썼던 것 같아요, 형님. 그런데 개미들이 있을 수 있거든. 나무. 개미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. 네? 이런 바닥은 뭐니? 계속 그 틀어 하려고 했나 봐. 막 근질거려. 그렇지. 배부르겠다. 빈 거 형, 빈 거. 너무 무겁지 않아? 그냥 통크 무덤 같은 거야. 버릴 수밖에 해버리죠. 여기 내가 잡은 거는 비교도 안 된다. 와, 이만한 게 있어. 근데 진짜 맛있다. 좀 오래됐어. 약간 썩는 냄새 나는데. 냄새가 좀 나네. 오. 그렇지. 아니면은 여기 콩크 전용 처리장. 여기가 내가 봤을 땐 이 정도 콩크가 쌓였을 정도면 엄청나게 옛날 전부터 어민들, 어선들 그 폭풍 피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됐던 거. 이 정도로 콩크가 쌓였을 정도면. 맞아요. 기대와 걱정 속에 도착한 병만족의 두 번째 생존지.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간이 멈춘 망자의 섬. 오래전부터 어부들이 피난처로 써온 버려진 섬.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미지의 섬에서 병만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불길하다 이거. 오전에서 저녁에 있으면 밤 시간이 그래도 바람이 좀 없거든. 어, 근데 춥네. 정말 조그만 섬인데도 저쪽이랑 이쪽이랑 천 차이에요. 지금 하나도 안 보잖아요, 그냥. 그렇죠, 오디오도 소리 잘 들어가잖아요.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저기는 너무 세던데요? 무조건 잠은 이쪽에서 자야겠다. 일단 이 바닷가에 거 준비할 테니까 우진이 너 이거 빨리 하고. 네. 성렬아. 네. 용만이 형이랑 3차 좀 근처 좀 걸어볼까요? 네. 몇백 년 동안 썩었던 거. 오래전에 버린 거. 우리가 여기가 콩크 고향인가 보다. 공구장인가 보다. 이게 섬기 아니에요? 어, 아, 뭐야 방금? 아, 뭐야?